선생님이 무당이 되고 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셨잖아요. 결혼도 하시고. 그렇죠. 그죠? 그랬을 경우에 그냥 이거는 뭐 점을 떠나서 이제 몇 년 차 되셨죠? 결혼하신 지?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 들어갑니다. 4년 차 되셨으면 결혼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. 좋은 점과 나쁜 일단 좋은 점? 점부터. 네. 좋은 점? 네. 외롭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그게 있더라고.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, 그러니까 막 신을 만지거나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분들이 와갖고선 실제로 사람, 그러니까 사람, 나 이런 형체로 막 나한테 위로를 해주고 막 안아주고 아이고 힘들었구나 이러지 않잖아요. 근데 그러한 존재가 어쨌든 있다는 거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좀 공허할 때가 너무 많아요. 일 끝나고 들어와도 공허하고, 전보고 손님 가도 뭔가 공허하고, 늘 뭔가 공허한데 그래도 이제 사람적인 쪽은, 사람 쪽에서 채워줘야 하는 어떤 것들은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채워지지 않나. 그거 빼고는 좋은 점이 없어요?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. 뭘 어떻게 하지? 우리 남편 이거 보면 어떻게 하지? 나쁜 점은? 나쁜 점? 네. 그냥 애가 생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가끔은 고등학생이랑 사는 것 같아. 어느 날은 씨부랄 중학생이랑 사는 것 같아. 어떻게 하지? 나 쟤 죽여버릴까? 진짜 우리 집에 골프채 있었잖아? 나 TV 몇 번 부셨어. 아 진짜? 이미 한 50대는 부셨을 거야. 마음속으로는 이미 50대 부셨어. 어쩔 거야. 모두 다 공감하지 않으세요? 신혼부부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그래요? 똑같아요. 그냥 내가 이런 직업, 이런 천업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처음에 결혼해갖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거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. 일단 그러면은 좋은 점은 외로울 때 그냥 옆에 있으니까 좋고 나쁜 점은 패 죽이고 싶다. 결론은? 예.